와이드 연예 뉴스 김종국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포털사이트 1위를 지금 연예 스타일로 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결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진짜 결혼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네. 진짜 너무 하고 싶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지금 당장 이제 결혼할 사람도 없고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사에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니까 정말 결혼하고 사는 여자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꼭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결혼하겠다 이런 거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약속 지키도록. 그 확실히 오버네요. 그렇죠. 결혼설 자체가 오버입니다. 오버. 네. 예. 자, 그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또 듣자 하니까 절친 하하 씨 결혼 소식에 한 72시간 정도 시간을 점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확한 시간이죠. 72시간. 정확한 내용은요. 72시간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이제 하하 씨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처음 이제 그 아내 될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줬고요.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밥을 못 먹은 것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약 한 2시간 반 정도죠. 2시간 반 정도? 뭐 얘기한 것까지 통틀어서 한 2시간 반? 그 정도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요? 왜 힘들어요? 왜냐면 하하 씨가 우리가 늘 이제 결혼 얘기를 같이 나누는 동료였어요. 막 고민도 같이 하고 결혼에 대해서 막 그런 우리의 동료였는데 동료가 갑자기 우리한테 어떤 상의도 없이 결혼 날짜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놀란 거죠, 사실.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거. 정말 친한 사이인데 누구랑 만나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사랑했나 봐요, 하하를. 하하 씨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사실 종국 씨처럼 이렇게 몸에 좀 관심이 많고 운동 많이 하는 남자들은 여자에게 좀 소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종국 씨도 그런가요? 저는 뭐 소홀하진 않습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사실 잘하죠. 근데 사실 이제 직업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모든 여성분들이 이제 제가 운동하는 모습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대부분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생활이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전부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내버려두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제가 운동하고 뭐 이 정도만 이해해준다면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분한테 이렇게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해주시는 거죠? 이벤트도 이벤트도 뭐 한 적 있죠. 한 적 있으세요? 근데 아주 잘하진 못해요, 사실. 좀 하는데. 이벤트도 조금 하죠. 자, 어쨌든 말이죠. 김종국 씨 결혼 소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 김종국 씨의 가족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희에게 어떤 VCR 영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누가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아니, 뭐야. 친형이시죠, 친형. 어려운데요. 이제 얼굴로 보면은 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청순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유나 씨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 제가 거예요. 동생과는 확실히 왜 그래? 얼굴을 좋아하는지 건강을 좋아하는지 그럼 이런 부연상 유나 씨가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쳤나 봐. 미쳤어. 왜 그래? 큰일 나. 아, 정말 진짜. 아, 네. 아니, 지금 친형과 두 명이 한쪽에서 보낸 영상 편지인데 영상 통화처럼 막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하죠.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언제 볼 거를 생각해서 정신 나간 얘기를 하네요. 정신 나간 누나를 얘기해가지고 누나 같은 이제 소녀시대는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자, 지금 살짝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김종국 형님이 사랑하는 김종국의 한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를 이상형 월드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 방송 없어져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나가게 되면 이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없이 우리가 너무 이게 무슨 제가 그 얘기하면 본인들이 혹시라도 이거 보다가 아 웃기고 있냐 나도 관심 없어 이럴 거거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기 방송이고요.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본인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바로 시작할게요. 이효리, 박예진 선택해 주세요. 아, 이거 좀 고민하시면 돼요. 3초 이상 하시면 돼요. 박예진 씨? 자, 박예진 씨 첫 번째 선택 받았어요. 아, 근데 이유를 저희 한번 들어봐야죠. 아, 이유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효리 씨랑도 뭐 우리가 같이 방송을 했고 박예진 씨도 같이 했는데 박예진 씨가 제 지난 앨범 저기 뮤직비디오를 찍어줬어요. 개인적으로 또 헬스장에서도 가끔 만나고 아직까지도 좀 얼굴도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효리 씨는 또 남친도 있잖아요. 있죠. 강하게 자랑한 거죠. 굉장히 예리하시다. 네. 이 사람 남자가 있지? 박예진 씨를. 자, 편할
윤은혜. 야, 이거 좀 힘드네요. 오늘 아, 박빙입니다. 박빙. 현아 씨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어. 현아 씨가 저랑 또 같이 런닝맨에서 파트너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아, 현아 씨 너무 괜찮은데. 네, 네. 괜찮은데. 예, 근데 저. 그래도 우리 의리가 있죠, 윤은혜. 아, 의리. 아직까지. 남자분과 의리로. 네. 윤은혜 씨. 자, 현아, 아직까지도 예. 의리를 지키셨어요. 아, 예. 예, 그럼요. 네, 신앙은 그냥 예, 운만 역사가 하시... 있잖아요. 예. 네, 그럼요. 그래요. 뭐 운만 하십니다. 네. 자, 설리 씨, 송지 씨. 아, 이거 힘드네요. 저 설리 씨 또 되게 아... 좋아하는 동생이라서 네. 네. 힘들다. 근데 아무래도 저 송지호 씨. 어, 예. 멍지호 씨를 그럼요. 선택을 하셨어요. 예, 송지호 씨도 남자친구 가 있는 걸로 아, 선택하시게 됐는데. 아, 이쯤 이쯤. 하지만.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가족이고 지호가 되게 예뻐요. 예쁘죠. 아, 여자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고 네. 정말 괜찮은 그냥 뭐 이 사람을 떠나서 네네. 스타일이니까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스타일. 자, 마지막 유나 씨. 아,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유나 씨와 문근영 씨. 네. 예. 뭐 윤아 씨를 지켜줘야 되는 뭐 이유도 있지만 네. 네. 계속 문근영 씨. 아, 정말요? 네. 아,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문근영 씨를. 배우로서 아, 요즘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또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근영 씨도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받아주고 그래서. 아.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4강 갑니다. 자, 박예진, 윤은혜. 시간 없습니다. 이해죠, 이랬네. 오! 야, 미안하다. 의리. 지난주에 그 예진 씨도 네. 남친과 있어요. 아, 있죠, 예. 있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송지효 씨, 문근영 씨. 아, 이거 힘드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효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 부분에서는. 예. 예. 올려주세요. 예. 메스 예. 올라가겠습니다. 야, 이거 힘드네요. 이거, 야. 의리냐, 국민 여동생이냐. 근데 잘 보세요. 윤은혜 씨하고 문근영 씨하고 느낌상, 지금 사진에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깨끗하면서 이렇게 좀 국민 여동생 같은 그런 느낌은 네. 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어때요?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김종국의 한 여자 과연 예.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건 그냥 이 스타일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않아요. 저기 정말 선배님 오랜만에 봤는데 좀 구차합니다. 빨리 좀 선택 좀 해주세요. 예능 하다 보면 이제 많이 구차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힘드네요. 자 윤은혜 시작했습니다. 윤은혜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종국의 네. 한 여자 여전히 의리로 윤은혜 씨를 선택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상형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제 인사해야 돼요. 아, 이렇게. 예, 정말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윤은혜 씨와 함께 사람 불러놓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방송 중에 제일 짧아요 지금 이게. 네. 아, 참 진짜. 자. 예, 아무튼 뭐 저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분들께 절대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예, 윤은혜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너무 예전부터 예, 인상형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윤은혜 씨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7집이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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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침필 사인을 나눠드리는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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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제가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여자로 선택된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에요? 방금 했는데. 예. 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네. 누군지 아시면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 또 오랜만에 진짜 너무 배가지고 네. 진짜 오랜동안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 저는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네. 그 기간만큼 사랑도 3배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나세요, 형님. 좋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